매하, 사랑하는 매캐단 여러분, 매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대구 피겨샵에 대해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타 지역에 있는 처음 보는 피겨샵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처음 소개해드릴 샵은 대구의 반알당역 2호선 10번 출구 지하상가에 위치한 피규어 스토리입니다. 겉보기에는 작은 샵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상당히 알차게 들어가 있는 작은 샵이 맞으며 기본적으로 매장 내부의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매장의 밖에서도 진열된 피겨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발매된 지 오래된 옛날 피겨 제품들을 찾아볼 수가 있으면서 그 때문인지 보물찾기 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 샵 자체가 지하철역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일본 현지 샵의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피규어의 가격은 전형적인 국내 샵의 가격이며 반프레스토 경품 피규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한 장소는 원 피규어. 이곳은 피규어와 제일복권 그리고 굿즈를 판매하는 샵으로 피규어 스토리의 매장의 바로 위쪽 중구 동성로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장 내부가 상당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매장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경품 피규어가 주를 이루며 대부분이 원피스 피규어이지만 그 외에도 페이트, 전생슬, 드래곤볼, 리제로, 마블 등 다양한 제품군이 준비되어 있고 제일복권과 큐포스켓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역시 조금 비싼 편이며 사장님께서 친절하셔서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는 매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덕지에도 배를 채우고 해야겠죠? 저는 대구의 유명 커피숍인 커피명가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기로 했습니다. 커피명가는 대구에서 스타벅스급으로 유명한 체인점이라서 대구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경주에서도 분점이 있을 정도인데요. 잠시 맛있는 빵들과 함께 럭셔리한 커피숍의 인테리어와 절경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도 어느 정도 채웠겠다. 다음에 가본 샵은 원피겨와 한 블록 차이 나는 가까운 거리의 토이도. 이곳은 미소녀 피겨를 주로 판매하는 소규모 매장으로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며 캡슐 토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식장에는 사장님 개인 콜렉션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제가 좋아하는 페이트 피겨들도 상당수 보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네요. 제가 갔을 당시에는 대구는 폭우주의보 상태였습니다. 습한 날씨와 폭우를 피하기 위해 잠시 대구 건담 베이스에 들려봤습니다. 이곳은 228 기념 중앙공원의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규모는 용산 아이파크몰 건배보다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미소녀 피규어는 비록 없지만 시원한 매장과 다양한 건담을 구경할 수 있으므로 한 번쯤 들려보시기를 권해 봅니다. 다음으로 향해 본 것은 공터. 이곳은 대구의 유명 덕질 플레이스인 코믹 프라자와 같은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곳으로 다양한 부류의 피규어들과 애니 굿즈 및 캡슐 토이 가챠를 판매하는 샵입니다. 샵 자체의 내부가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구경하는 맛이 있고 개인들이 맡긴 중고 물건들도 판매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며 여성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샵으로 추천드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숨겨진 장난감 가게 히든토이입니다. 제일복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소규모 가챠샵 가게이며 젊은 남자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가게가 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서 2층으로 가보시면 문이 닫혀져 있는 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냉방을 위해 닫아놓은 것이니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곳을 더 구경하기 전에 일단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은 정말 간단하게 고기! 저녁하면 고기죠. 카카오맵에 뜨지도 않으면서 왠지 교회 수련회 올 것만 같은 이곳은 고기 맛집이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느라고 사진 찍는 것도 잊어먹었는데 역시 식후에는 냉면이죠.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바로 하비랜드입니다. 하비랜드는 대구 중앙로역 3번 출구에 바로 밑에 있는 샵으로 대구 덕질 코스의 핫플레이스입니다.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으며 건담과 프라모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한켠에는 원피스 및 다양한 경품 피규어와 함께 넨드로이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품 피규어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며 넨드로이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한 번쯤 들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2일차 대구 덕질 브이로그를 올려볼 예정이며 구매한 제품에 대한 언박싱도 진행할 생각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봐요.